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캐나다 브랜드 모멘텀에서 시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맨날 제가 구입한 개인 소장 시계만 소개해드렸는데 처음으로 메이커에서 이렇게 보내준 시계를 리뷰하게 되었네요. 자, 일단 박수 한번. 모멘텀에서 리뷰를 해달라고 보내준 시계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유료 광고 배너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시계와 함께 두 가지가 더 왔는데 지금 보시는 건 친필 편지고요. 한국에서 판매된 적이 없던 브랜드였는데 도그워치 구독자들에게 모멘텀 시계를 최초로 소개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뭐 덕분에 홈페이지 접속 국가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되었다며 어디까지나 감사의 의미로 새로 출시한 시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고맙네요. 뭐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해야죠. 또한 모멘텀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지갑도 한 개 보내주었는데 이 지갑은 지금 제가 사용 중인 게 있으니까 나중에 뭐 선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리뷰는 출시한 지 몇 년은 되었지만 무브먼트와 다이얼이 변경되어 새로 출시된 모멘텀의 새 모델 스틸릭스 이클립스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사전에 이메일로 제가 원하는 색상 조합을 골라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는 완전 개인 취향으로 그냥 골랐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조합은 바로 이겁니다. 첫인상에서 블루 다이얼과 옐로우 스트랩이 눈에 확 들어오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두 컬러의 조합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미시건 컬러라고 부르는데 미국 미시건 대학교 팀 로고의 컬러 조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NBA를 상당히 좋아하는 광팬인데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 웨버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뭐 저에게는 친숙한 컬러 조합이 마침 딱 있길래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하였습니다. 러버나 메탈 브레이슬렛을 적용한다거나 뭐 이 시계처럼 가죽 스트랩을 적용하는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 구성으로 할 경우에는 리테일가는 195달러입니다. 하지만 도그워치 전용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10% 할인이 되니까 이 시계 가격은 175.5달러가 되고 한국 기준으로 배송비는 30달러이니까 총 205.5달러입니다. 할인 코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케이스는 43mm, 두께는 10.5mm로 얇은 편이지만 이 러그 투 러그 52mm를 고려한다면 큼지막한 크기의 시계입니다. 요즘 제가 평소에 자주 차고 있는 이 모멘텀 아틀레스가 38mm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사이즈 차이가 느껴지죠. 스틸릭스 역시 필드 시계 라인답게 케이스는 전체가 브러싱 마감이 되어 있고 이 다이얼 창 밖으로도 케이스가 좀 두툼한 구조라서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첫인상입니다. 케이스백은 아틀라스 모델과 동일한 구성이고 다만 좀 차이점은 용두 위치를 4시 방향으로 내려놓아서 크긴 하지만 나름 착용감을 고려한 부분은 좋네요. 또한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한 부분이나 200m 방수랑 엡손 VS37A 태양광 충전식 쿼츠 무브를 적용한 거 보면 아무래도 스틸릭스 이클립스 모델은 아틀라스 모델보다는 한 단계 상위 모델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워낙 고가 시계들이나 중저가 기계식 무브먼트만 주목을 받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시계들을 바꿔가면서 저처럼 매일 착용하는 사람한테는 이 쿼츠 시계의 편리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대충 씻고 일하러 나갈 때는 이 쿼츠 시계가 우선적으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계를 매일 차고 나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고 가벼운 쿼츠 시계 한 개는 갖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워낙 보편적이기도 하고 뭐 고급 사양도 아니라서 이 충전식 쿼츠가 뭐 대단한 취급을 받지도 않지만 이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다는 점도 얼마나 착한 기능인지 시계가 좀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에 시계 보관함들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예전에 리뷰한 스카겐 볼 레일로더는 벌써 배터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이젠 이조차도 귀찮아서 나중에 뭐 언제 날 잡아서 교체하던가 해야죠. 다이얼을 보면 우선적으로 보이는 이 양각의 화이트 인덱스들과 숫자들의 신인성은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이얼이 블루 계열이긴 하지만 이 색이 좀 진한 편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중앙에 널찍하게 빛을 받는 이 충전판이 상당히 깊어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느다란 초침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조합의 노란색입니다. 요즘 제가 리뷰하는 쿼츠 시계들이 한결같이 초침 정렬이 안 좋네요. 50만원대 시티즌 에코 진라까지 안 좋았으니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4시 용두 방향과 동일하게 위치한 날짜창은 뭔가 포인트를 준 것 같아는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울어진 숫자라서 이 부분은 그냥 별로네요. 상 하단의 레터링들의 크기는 보통으로 적당해 보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통 저가 시계들이 이 다이얼 최하단에 재팬 무브먼트 뭐 이런 거를 표기하는 시계들이 많은데 이게 어찌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름 뭐 깨알 같은 어필 같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스위스 메이드나 독일 메이드 뭐 이런 건 당연히 납득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이 시계처럼 모멘텀 같은 경우에 캐나다 메이드를 넣기에는 만약에 뭐 일정 제조 비율이 안 된다면 캐나다 브랜드이니까 차라리 그냥 캐나다라고 표기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의견입니다. 뭐 이게 규제 차원에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야광은 큼지막하게 도포가 되어 있어서 시인성은 좋은데 지속시간은 좀 짧아서 야광을 장점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용두 액션은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직전에 리뷰한 오리엔트 멀티 이어 용두를 좀 잠그다가 나사선을 살짝 해먹은 것 같아서 한 번에 잠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스틸릭스 이클립스는 확실히 용두 구멍에 이 나사선 탭핑을 잘했는지 아주 부드럽게 풀리고 잠기는 게 좋네요. 한 칸을 뽑으면 경쾌하게 날짜 조정이 가능하고 끝까지 뽑으면 해킹과 함께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잠그는 거 부드럽게 잘 잠깁니다. 스트랩은 나파 가죽을 적용했는데 두꺼운 편이지만 이 가죽이 부드러워서 퀄리티는 좋아 보입니다. 박음질도 뭐 깔끔하고요. 방수 처리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지클릭 타입이라서 스트랩 탈부착이 상당히 편리한 건 장점입니다. 총평입니다. 모멘텀 스틸릭스 이클립스 구성 자체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사이즈가 좀 큰 게 에러인데 손목 둘레가 18cm 이상 정도 되셔야 핏감 좋게 보일 것 같네요. 전체적인 마감 품질은 흠잡을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좋았고요. 스펙이 200m 방수에 뭐 사파이어 글래스에 뭐 충전식 쿼츠를 고려하면 뭐 그렇게 가성비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반대로 마이크로 브랜드인 점을 고려하면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스펙만 놓고 보면 시티즌 에코 드라이브랑 비교하면 적당은 한데 이 사파이어 글래스의 200 방수니까 사실상 프로마스터 터프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네요. 사이즈만 좀 작았더라면 평균적인 한국인들에게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을 캐나다 모멘텀에게 끝으로 시계 보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리뷰했나? 협찬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